미쳤습니다. 지금 이 말을 제외하고 일본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일본은 결국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제정된 평화 헌법을 개정할 수 없으니 해석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정말 너무도 일본다운 비열한 술수인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 국민들마저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반격능력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이 운영 중인 자위대를 생각하면 이미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아무리 일본이라도 반격능력쯤은 보유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커다란 착각입니다. 일본이 선언한 건 반격능력이 아니라 명명백백한 선제공격능력 보유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교묘한 현올림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한반도 선제공격을 위해 어떤 무기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게 왜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인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비열한 속임수가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 필요할 때 최소한의 자위조처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입니다. 얼핏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의 일본은 자국 수호를 명목으로 중군사조직 자위대를 유지하고 있고 능력 행사에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안전장치도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하거나 미국과 협력한다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필요할 때와 상대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자위대는 오로지 공격당했을 때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선빵을 맞아야만 반격할 수 있고 엄격한 정당 방위에서만 적성국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평화 헌법의 해석을 달리하면서 필요할 때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는데요. 문제는 이 필요할 때라는 게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의 주체는 당연히 일본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언제든 무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변칙 궤도 미사일을 예로 들었는데요.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발달하면서 2019년 이후 약 40%의 미사일이 변칙 궤도로 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칙 궤도 미사일이란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커다란 포물선이 아니라 곡선 형태의 회피 기동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하는데요. 북한의 화성 11이나 KH-23 미사일 그리고 중국의 둥펑 12 미사일이 대표적인 변칙 궤도 미사일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현무2도 대표적인 회피 기동 미사일인데요. 이처럼 비행 궤도가 변칙적인 미사일은 요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것을 문제 삼아 일본은 반격이라는 명분을 얻어 적성국이 탄도미사일 발사같이 무력 공격에 착수하면 그 즉시 공격할 수 있도록 자위대의 운용 원칙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반격과 선제 공격의 경계선을 대단히 애매하게 흐려버린 건데요. 심지어 일본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자유에 분명한 위험이 발생할 때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실력 행사라는 세 가지 요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석하는 주체가 오로지 일본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단순한 미사일 발사 정황이나 도발 정황만 포착되어도 일본이 명시한 세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선제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반격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나마 여기서 끝이라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는 척이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상대 영역이라는 조항을 붙였습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평화헌법 제정 이후 일본은 지금까지 지상 타격용 유도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2015년부터 당시에도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사거리 200km인 ASM-3 공대함 미사일을 사거리 400km로 개량해서 지상 타격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평화헌법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추진력을 잃었고 아직까지 유의미한 실전 배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일본이 상대 영역, 즉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되면서 공대지, 함대지 등 지상 타격 유도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정리하자면 일본이 주장하는 필요할 때 상대 영역에 반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일본이 스탠드오프 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제 자위대를 중군사조직이 아니라 확실하고 명백한 일반 군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무력을 강화할 때마다 핑계거리로 삼은 북한과 더불어 최근 들어 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중국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면 결국 일본 군사력의 창끝이 향할 곳은 한반도뿐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최종적으로 2023년 방위비를 65조 원 이상으로 확정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후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중반만 해도 대한민국 1년 방위비에 육박하는 50조 원을 예고했습니다.
예고하더니 야금야금 금액을 올려 이제는 애초 계획보다 10조 원이나 증액한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향후 5년간 방위비 총액이 441조 원에 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증액할 계획인데요. 이는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2년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GDP 2%에 근접하는 막대한 방위비를 편성하려는 이유는 결국 지금까지 부족했던 초장거리 지상 타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자금을 준비 중이라는 뜻입니다. 세계 7위 무기 수입국인 대한민국의 5년치 국방 예산이 315조 원에 불과하다는 걸 고려하면 지금 일본의 무장 계획이 얼마나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계획을 딱히 숨기려고조차 하지도 않는데요. 우선 대외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2027년까지 BGM-109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500발이나 보유할 계획입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시속 880km로서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순항미사일입니다. 그러나 개발국인 미국에 의해 1991년부터 걸프전에서 활약하면서 무수한 실전 경험을 통해 그 성능과 안전성이 증명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이제는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면 곧 토마호크를 떠올릴 정도로 순항미사일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토마호크는 위력적이란 의미입니다. 토마호크의 탄두에는 450kg 상당의 고폭탄이 탑재됩니다. 이를 알기 쉽게 폭파 범위로 치환하면 반경 1.4km에 달하는 영역이 폭발 영향권에 드는 건데요. 광화문 광장을 기준으로 명동 일대와 북촌까지 토마호크 한 발로 폭발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토마호크는 집속탄두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타격 범위와 피해 범위를 쉽사리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말해 일본은 지대지 미사일의 개발 역량이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평화 헌법 때문에 사실상 개발도 불가능했는데요. 대신 일본은 지대지 탄도미사일 단계를 뛰어넘어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핑계로 2022년에는 순항형 극초음속 미사일용 특수엔진인 스크럼 제트 엔진의 비행시험까지 실시했는데요.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203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일본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3000km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은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비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홋카이도에 배치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뻔한 거짓말입니다. 만약 일본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3000km에 달한다면 중국 후베이성까지 전부 사거리 내에 둘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이에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이 포함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이 중국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정조준하는 직격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이 적성국의 목록에 일본을 올려놓는 것도 무리는 아닐 텐데요. 그런데 무작정 일본을 비난하기에는 꺼림칙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일본의 선제 공격 보유를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인데요. 바로 마지막 단서 조항,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의 허황된 야욕을 박살내면서 무력 보유의 제한을 두었던 미국이 안전장치로서 존재하는 한 일본의 선제 공격이 한국을 향할 리가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애초에 일본이 선제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할 수 있게 된 건 미국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힘싸움을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해상 전력을 보유한 일본이 선제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게 더할 나위 없는 정치적, 군사적 이득입니다. 일본 해자대가 선제 조치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아줄 수 있다면 미국은 손 안 대고도 코를 풀 수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이를 위해선 한국의 불만쯤은 감수할 만한 사안인데요. 동아시아 안전보장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 약간의 잡음이 생기더라도 한미일 3국이 원활한 군사협력을 맺는 게 최상의 선택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112년 전에 같은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의 적법한 영토를 무단으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약 35년간 자신들의 제국주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를 무참히 짓밟았는데요. 바로 일제강점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일본이 내민 명분은 지금과 똑같은 동아시아 평화였는데요. 일본은 조선의 파병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국군을 파견해 청일전쟁을 벌였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륙 진출을 위한 한반도 이권을 두고 러일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오만하게도 분수를 모르고 미국의 시비를 걸었다가 핵폭탄 두 발과 함께 무조건 항복을 외쳤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덜컥 6.25 전쟁이 터졌고 일본은 자위대를 중군사 조직으로 강화할 명분을 얻으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공산주의 진영의 확대 저지라는 미명 아래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허락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이긴 하지만 손해 득실을 따질 때 미국은 다른 무엇보다 냉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 일본의 행복이 되어왔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공정한 굴레를 끊는 방법은 오직 자주국방의 완성뿐입니다. 미국에게 더 이상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으면서 유사시 일본이 주제넘은 행동을 할 때마다 대한민국이 강력한 한방을 먹여줄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선제 공격 선언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길 바라겠습니다. 군사무기 이만 마칩니다.